출발입니다. 오늘 여러분이랑 할 얘기는요, 병원 표현 두 번째를 한번 해볼까 해요. 저번에 우리 병원에서 쓸 수 있는 그 표현을 미리 다뤄본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병과별로, 그러니까 눈에 문제가 생겨서 안과를 가야 되거나 뭐 치과를 가야 되거나 아니면은 우리 왜 어떻게 부러져서 그 뼈에 금이 가서 또 병원을 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꼭 그렇게 의사를 보면서 진료를 받는 것만 아니라 어떤 진료 기록을 또 우리가 원할 때가 있고, 엑스레이를 찍을 필요가 있다면은 주치의에게 또 그 엑스레이를 찍을 수 있도록 그쪽 병원으로 그 추천서를 써달라고도 할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좀 자세하게 알아볼 거고요. 그래서 얘기가 조금 더 길어질 거고요.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또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동사 그리고 많은 표현들을 같이 다뤄보도록 할게요. 병원의 예약을 변경을 하는 경우에요.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렇게 날짜를 옮기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여러분 언제에서부터 언제로 옮긴다 이러면 딱 떠오르는 그 뭔가 표현이 있으신가요? 어디에 출처가 되고 그것이로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로 가는 방향이니까 from to를 여러분이 유용하게 또 써보실 수가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내일 예약을 해둔 거를 내일 모레로 바꾸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예약했던 거를 변경하려고 전화했는데요. 자 아시죠? Hi, I'm calling to change my appointment. 이렇게 하시면 되죠. 아니면은 I'm calling to change my daughter's appointment.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전화를 바로 하셔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말하고 싶은 포인트를 던지시면 돼요. 그 변경을 하는 게 내일 아침 예약에서부터 내일 모레로 가는 거니까 Can I change my appointment from tomorrow morning to the day after tomorrow?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내일 아침은 tomorrow morning, 그리고 그 다음날은 the day after tomorrow. 예약을 할 때 이렇게 뭐 내일을 내일 모레로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좋은데 날짜가 조금 멀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날짜를 마련하는 게 더 명확해질 때가 있는데 그때는 여러분 물론 can I change 이것도 계속 하셔도 되겠지만 I'd like to change my appointment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여러분이 변경하고 싶은 날짜가 이번 달 12일에서 17일로 이렇게 옮기시고 싶은 경우는 이렇게 내일 모레 글피 모레 글피모레 이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때 날짜 앞에는 on이라를 전치사를 붙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my appointment on the 12th 12일을 to 어디로 가냐면 17일로 가는데 그 날짜 앞에는 the를 꼭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the 17th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고 이번 달이면 of this month. 이 문장 좀 내용 녹이면서 한번 가볼까요? 바꾸고 싶은데요. I'd like to change my appointment on the 12th to the 17th of this month. 그렇게 하셨나요? 잘하셨어요. 우리가 진료를 받지 않더라도 어떤 의료 기록, 진료 기록을 이렇게 요청을 하게 돼서 그거를 받아야 될 때가 있죠. 근데 받으면 다행인데 못 받을 경우에는 또 전화를 걸으셔서 내가 이렇게 내 진료 기록을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자 여러분 내가 필요해서 누군가한테 부탁을 하게 되면 그 동사 기억나시나요? Inquire. Inquire 기억나시죠? Inquire는 about이 같이 쌍으로 잘 돌아댕겨요. 짝이 돼서. 그래서 내가 내 의료 기록을 요구를 필요해서 부탁을 한 거니까 I inquired about my medical records 이렇게 되겠죠. records라고 복수를 쓴 거는요, 그 기록이 여러 개가 돼서 복수 표현을 쓰게 됩니다. My medical records를 쓰시고 그 다음에 옛날에 내가 언젠가 inquire 했는데 아직까지도 못 받고 있는 요 그림 보이시죠? 그래서 그때 But I haven't received them yet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I haven't received them yet. 구조 잡으면서 가시면요, I required about my medical records but I haven't received them yet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받을 수 있어요 라고 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그 의료 기록을 다른 병원으로 보내줘야 되니까 얼마나 빨리 보내줄 수 있어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얼마나 빨리 하면 여러분 오시나요? 우리 인터넷 영어 할 때 했었는데요. How soon? 이렇게 튀어나오시면 되세요. How soon can I get them? 이 되겠죠? 네, medical records니까 How soon can I get them? 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얼마나 빨리 보내주는 거니까 How soon can you send them to the other doctor's office? 네, 그렇게 하셨다요? How soon can you send them to the other doctor's office? 잘하셨어요. 기분 전화를 할 겸 여러분 쏙 들어오는 말 변비 우리 한번 해볼게요. 변비가요 사실은 나는 변비 없이 살았어 이러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자녀가 있으신 분이라면 아기들도 사실은 변비가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때 정말 며칠 동안 못 가면은 이게 아기가 많이 아파할 수도 있고 성인도 좀 힘들지요. 그래서 변비는요 constipation 이라고 해요. constipation.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변비가 있으면 가벼운 변비보다는 심히 안 좋죠. 그래서
bad constipation 이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아주 변비가 심해요. 그러면 뭔가 severe 이쪽보다는 I have bad constipation 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세요. 병원을 가게 되면은 꼭 내일로만 가는 게 아니라 뭐 가족의 딸이나 아니면은 어머니를 모시고 가는 경우가 있지요. 자, 여러분 영어를 연습하실 때는요, 물론 내 상황에서 말을 하는 거 정말 중요하지만 영어는 이렇게 동사가 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S를 붙이는 데 좀 약한 경우가 있어요. 3인칭 단수일 때. 그래서 자꾸 주어를 she랑 he로 바꾸시면서 연습하는 것도 괜찮으세요. 딸아이가 변비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면 She has bad constipation.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She has bad constipation. 되셨죠? 변비약 먹지요. 먹는 그 알약은요, laxative pills라고 해요. Laxative pills. 그래서 그거는 변비약 먹는 게 되고요. 우리 아기들이 너무 아프게 되면은 그 이렇게 넣는 거 있잖아요. 좌약이라고 하는 거는요, suppositories 여러 번을 넣게 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더 나으세요. 그러면 우리 왜 어머니들이 이런 말씀 하시죠? 아우 막 변비약도 먹여보고 좌약도 넣어봤는데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아무것도 뭔가가 없는 거 nothing, nothing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Nothing worked 이러면은 그냥 끝이에요. Nothing worked. 아이가 아파도 그렇고 뭐 부모님이 편찮으셔도 어느 순간부터 약을 계속 먹어서 또 왔었겠죠. 변비약을 이게 듣나 한번 해봤어요. Try 나오시면 되죠. 근데 예전부터 먹어서 봐서 지금까지 했으니까 We have already tried different kinds of laxative pills 라고 말씀을 하시면 좋으세요. 우리 이 문장 한번 현재 완료 여러분 제가 꼭 아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다시 문장 속에 담아서 연습해 볼까요? We have already tried different kinds of laxative pills. 그리고 만약에 좌약까지 넣으셨다면은 and suppositories 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겠죠. 한 문장으로 좀 자연스럽게 해볼게요. We've already tried different kinds of laxative pills and suppositories. 그런데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니까 but nothing worked. But nothing worked. 잘하셨어요? 요즘에서 조금 덧붙여서 또 하는 말들이 있죠. 제가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을까요? 겠지만은 그 구체적인 그림은 그 아이나 뭐 어머니를 도와드려야 되는 거니까 Is there 어떤 것이라도 anything?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We can do 뭐라면은 도와줄 수 있는 거니까 To help her 이렇게 가시면 되죠. 우리 조금 자연스럽게 천천히 먼저 해볼게요. Is there anything we can do to help her? 자연스럽게 해볼까요? Is there anything we can do to help her?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우리 귀로 좀 넘어와 볼게요. 뭐 귀가 그렇게 많이 아플 리가 있겠어? 라고 하시면 우리 몸에 어디 한 구석이라도 아프면 정말 괴로워요. 뭔가 이렇게 싫어가지고 계속 짜증 부리면서 말하고 계속 하는 그림이 있으면 keep complaining. 떠오르시죠? 만약에 딸아이가 여기 아프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기 오른쪽 귀가. 그러면 우리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She keeps complaining that 하고 이제 또 하나의 문장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She has pain. 여기가 아프다고. She has pain. 근데 이게 오른쪽 귀니까 in her right ear.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In her right ear. 자연스럽게 해볼까요? She keeps complaining that she has pain in her right ear. 그런데 우리 맹장이 있으면 오른쪽 배가 막 아프죠. 오른쪽 배가 아프다고 계속 그래요. 하면은 우리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이쪽에 area, 어떤 공간인 것보다 거기에 딱 붙어서 있는 그림이 보이지요? 그래서 side 라는 말을 여러분이 하시고 싶으면요 on이 맞아요. on 전치사 on을 붙이셔서 on the right side of her stomach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on the right side of her stomach on the right side of her stomach 이거를 한 문장으로 만약에 오른쪽 배가 아프다고 해요 라고 말씀하시면 she keeps complaining that she has pain on the right side of her stomach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죠. she keeps complaining that she has pain on the right side of her stomach 네, 잘하셨어요. 이제 우리 뼈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뼈가 이렇게 부러지거나 다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이 상황에 대한 예문을 모두 다 드리고 그 얘기를 다 영어로 한번 바꿔보도록 해볼게요. 쉽게 저희 둘째 아이 아리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걔가 어제 학교에서 온 이후로 계속 이 오른쪽 팔목이 아프다고 막 찡얼찡얼 거렸어요. Since she came back from school, she has been complaining about the pain in her right wrist.
네, 되셨죠? 그 아이가 다친 부분을 계속 이렇게 보고 건드려 보니까 애가 막 자지러지게 웃는 거죠. 그냥 아, 하룻밤은 재워보자 해가지고 그냥 약 발라주고 말한 거예요. 이게 하룻밤이 지나고 나서 오늘 아침이면 괜찮아질 거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애가 더 아프다고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데리고 병원을 가서 여기 혹시 금이 갔나? 뼈가 부러졌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겠어요? 이런 상황을 이제 다 얘기를 하시고 싶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문장 이거 다 시작하기 전에요, 어휘 몇 가지만 살펴보고 갈게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쭉 이르면은 그 시점을 말할 때 since, 아시죠? since를 제가 쓸 거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어로는 부분이라고 해서 part 이렇게 나가시면 안 되고요. 그 공간이나 지역이 보이게 되면 area예요, area. 계속 뭐 하는데 찡얼찡얼 거리면서 말을 하면 keep complaining, 이거 한번 써볼 거고요. 어떤 행동에 이 끝나는 그 시간이 보이게, 시점이 보이게 되면 by를 써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제 학교를 다녀온 후부터 계속이니까 since she came back from school, 아니면 뭐 since she came back from her school yesterday, she has been complaining about the pain in her right wrist. 만약에 아이가 왼쪽 다리가 아프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을까요? She keeps complaining about the pain in her left leg 라고 하시면 되겠죠. In her left leg. 네, 만약에 허리가 아프다. 우리 어머니들 허리 많이 아프시잖아요. In her lower back. 아니면 in the lower back.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She keeps complaining about the pain in her lower back. 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세요. 아이가 아프다고 하는 그 부분을 한번 봐보려고 했고 이렇게 건드려 보니까 애가 막 자지러지게 우는 거죠. 자지러지게 울다 해서 이게 단어가 뭐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한번 그려보시면 으악! 이러면서 우는 거잖아요. 크게 소리를 으악! 이렇게 하면 screamed very loudly and kept crying. 이 정도로 그림을 그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를 한번 보려고 우리가 해보려고 한 거면 We tried to look at the area. 부분인데 여기 지역이 공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We tried to look at the area and touched it. 이렇게 건드려 보니까 She screamed very loudly and kept crying. 이렇게 하시면 되죠. 우리가 생각을 했던 거는 We thought 걔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죠. 여러분 앞에 We thought, I thought 하고 이렇게 우리 과거형이 나오고 나서 또 다른 이렇게 절이라고 하는 주어와 동사가 또 나오면요, 이걸 또 시제일치라고 해서 막 이렇게 말을 해요. 여튼 여러분이 앞에서 과거형으로 말씀하시면 뒤에 것도 이렇게 동사를 맞춰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We thought she would get better. 이게 나은 거죠. She would get better. She would get better. 근데 언제까지냐면 오늘 아침까지인데 고기가 끝나는 점이니까 by this morning 이라고 하시면 되세요. 만약에 그 다음 날이라고 하시면은 by the next day 라고 하시면 되시죠. 우리는 그냥 오늘 아침까지는 애가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로 갈게요. We thought she would get better by this morning. 그런데 애가 더 막 아파하는 것 같아요, 이거죠. 더 많이 아파한다고 해서 그 통증이 더 많으니까 pains 이라고 해서 복수를 쓰시면 안 되고요. 그거는 그냥 pain이에요, pain. 걔가 그런 것처럼 보이는 그게 있으면은 seem. But she seems to have more pain.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세요. But she seems to have more pain. 자, 우리 여기까지 한 문장으로 한번 해볼게요. We thought she would get better by this morning, but she seems to have more pain. 되셨죠? 결정타를 날리는 거죠. 여기 부러졌는지 좀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겠어요? 뭐뭐인지 아닌지 50-50 확실하지 않을 때는 if를 쓰시면 되고요. 그거 대용으로 여러분이 쓸 때는 whether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 우리 한국어로 뭐뭐의 여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뭐뭐의 여부라 하면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 if나 whether을 쓰시면은 괜찮습니다.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can you check if she has a fracture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이 fracture는요, 또 사전을 찾으시면은 골절 뭐 이렇게들 나와요. 뼈가 금이 가거나 부러진 거 모두 다 fracture에 해당이 됩니다. fracture. 그리고 그 앞에 어를 꼭 붙여주세요. 자, 우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얘가 뼈가 금이 갔는지 부러졌는지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Can you check if she has a fracture? 아니면 whether 쓰시면 Can you check whether she has a fracture? 네,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우리 치과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치과 가면요, 썩은이 떼우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를 빼는 경우가 가장 많지요. 자, 그 이를 빼러 왔어요. 만약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extract라는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이렇게 뽑아내는 거예요. 여기 어금니 빼러 왔어요. 어금니는 molar. 그래서
I'm here to get my molar extracted.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냥 여기 입 빼러 왔어요는 짜바 땡겨서 바깥으로 나오죠. 그래서 pull out, pull out이 더 자연스럽게 들리게 됩니다. pull out을 쓰셔서 말씀하시면 내가 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그림이 있으면 get을 쓰셔서 I'm here to get my molar pulled out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우리 자연스럽게 해볼까요? I'm here to get my molar pulled out. 잘하셨어요? 목금니를 빼면서요 또 하는 말들이 있어요. 여기 턱이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하면요 딱 떠오르는 거는 hurt 생각하시면 돼요. hurt 왼쪽 턱이 아파요 하시면은 the left side of my jaw hurts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오른쪽 턱이 아프면 the right side of my jaw hurts. 치과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입과 관련돼서요 입이 많이 헐었다 뭐 구강이 헐었어요 어려운 말로 이렇게 하시죠. 쓰레이고 아픈 그 상처는 sore 이라고 하시면 돼요. sore 여러분이 만약에 입안에 이렇게 파여서 입안이 헐었다고 할 때는 canker sore 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canker sores는 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4개가 있다면 I have 4 canker sores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수족구염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물집이 이렇게 손바닥에다 생기는 게 있어요. 그렇게 물집이란 말씀을 하실 때는 blister, blister, blister도 세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수족구염에 걸리게 되면 she 아니면 he has canker sores in his mouth. 입안에 canker sores가 있고 여기 몇 개 이렇게 좀 나 있다 하면은 a couple of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a couple of blisters 붙어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on his hands 라고 말씀하시면 되세요. 아이가 뭔가 이렇게 수족구염의 증세를 조금이라도 보이기도 하면 이제 병원을 가셔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자, 우리 한번 해볼게요. 아이 입안에 헐고요. 손에 이제 발에 물집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She has canker sores in her mouth and has a couple of blisters on her hands. 좀 이렇게 걱정이 되면은 만약에 안 나오면 어떡해요? 이런 얘기를 물어보시고 싶으실 때가 있으시잖아요. 우리 만약에 뭐 하면 어떡해요?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이 떠오르시면요. What if? What if?를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상황들이 여러 개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What if things? things로 말씀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게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What if things don't seem to get better? 이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한번 해볼까요? 천천히 일단 What if things don't seem to get better? What if things don't seem to get better? 여기서 한 가지 꼭 알아두셔야 될 거는요. 미국에서는 제가 만약에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가슴이 아프면은 주치의를 보고 간 다음에 엑스레이를 찍을 수 있도록 그 방사선과에 대한 추천서를 써달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먼저 얘기를 꺼낼 수도 있지만 제가 답답해서 엑스레이를 찍고 싶으면은 그거 좀 써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써주는 추천서 같은 경우에는요. 좀 발음도 힘들고 액센트가 굉장히 좀 헷갈리는 편인데 그 단어가 referral 이라고 합니다. referral 이렇게 돼요. referral will you write a referral 이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will you write a referral 아니면은 can you write a referral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referral 네, 기억해 두세요. 눈? 네, 안과 쪽으로 한번 가서 얘기를 해볼게요. 큰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겪는 거는 이제 눈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을 테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런 걱정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아이가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좀 사시처럼 나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아니면은 눈 쪽 한쪽 동자가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는 것 같이 그런 걱정이 될 경우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눈이 나빠지면요 두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은 멀리 farsighted라고 그 말을 형용사처럼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somebody is farsighted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다시 우리가 또 이런 얘기를 하면요 눈동자가 이렇게 모여서 그런 그림이 보이시잖아요. 그럴 때는 cross-eyed라고 형용사처럼 또 쓰실 수가 있습니다. 딸아이가 눈이 나빠져서 걱정이 돼요. We worry that she is farsighted. 잘하셨어요. 왜냐면은 걔가 요즘에 책을 읽을 때 머리가 아프다고 해요. 우리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요즘에 들어서 우리 애가 These days my daughter 아니면 she complains she has headaches. headaches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더 맞으세요. 왜냐면 여러 차례 계속 두통이 있으니까 she has headaches when reading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시겠죠. 자, 우리 이 문장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We worry that she is farsighted because she complains that she has headaches when reading. 잘하셨어요? 사진을 찍을 때마다 그렇게 보인다면은 We worry that she is
cross-eyed. 되셨죠, 여기까지? We worry that she is cross-eyed. 왜냐면은 걔가 사진 안에서 이렇게 딴 데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이시잖아요. 우리가 그 애 눈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We can see her eyes. 가 tend to 뭐 하려고 자꾸 하는 그 뭐 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면 tend to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tend to look that way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Look that way. 사진 속이 여러 개니까 in the pictures 라고 하시면 돼요. 눈이 이렇게 안쪽으로 만약에 몰리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그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가게 되면요 inward 를 쓰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뒤쪽으로 가는 방향까지 움직임이 있으면은 backward 를 쓰잖아요. We can see her eyes 근데 이렇게 point가 있잖아요. point 그래서 we can see her eyes point inward 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세요. 자연스럽게 해볼까요? We can see her eyes point inward. 한 가지 더 눈에 관련해서 우리 엄마들이 좀 걱정을 할 만한 거는 한쪽이 좀 이렇게 늦게 움직여서 딴 데를 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 정말 걱정이 많이 되죠. 보통은 그런 눈을 a lazy eye라고 불러요. a lazy eye. 걱정이 되는 거니까 we worry that she has a lazy eye.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because 걔가 자꾸 누군 딴 데를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She seems to be looking at 하고 someone else 라고 말씀을 하시면 좀 편하게 전달이 될 수가 있어요. She seems to be looking at someone else. 우리가 말하고 있을 때니까 when we have a conversation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When we have a conversation, she seems to be looking at someone else. 병원에 가서 이제 의사 진료를 받고 나면은 만약에 처방을 할 약이 있다면 처방전을 써주겠죠. 그때 우리 환자 입장에서는 또 할 수 있는 말이 이 약을 아무 데서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제 보험이 되는 곳에서만 받나요? 또 이런 질문을 하시고 싶으실 때가 있으세요. 그 약을 받다라고 하면요. 또 receive, get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요. 거기서 지어주면 내가 이렇게 들고 가잖아요. 그래서 pick up이라는 동사를 쓰셔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만약에 내 딸아이의 처방받은 약을 받을 수가 있나요? 아무 약국에서나 거기에서 가져오는 그 출처가 있으니까 from을 또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can I pick up her medication from any pharmacy?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겠죠. 우리 자연스럽게 해볼까요? Can I pick up a medication from any pharmacy? 아니면 딱 내 보험만 받는 곳만 되나요? 니까는 or only the ones that take my insurance 아니면 take that her insurance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세요. 우리 아이를 데리고 가면요 괜찮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말을 해요. 근데 그거 미국인 의사 선생님 있는데 너무 한국말로 하면 그러니까 그 영어로 조금 그 대화를 연습을 해볼게요. 괜찮아 무조건 it's okay 보다는 don't be scared or don't cry 씩씩한 거 알아 이건 거죠. I know you are brave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돼요. Don't be scared or don't cry. I know you are brave. I already know you will do great.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돼요. I already know you will do great. 너 진짜 잘할 줄 알았었어 이미 이렇게 하시는 거죠. No crying, no screaming. You did a great job.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만약에 아이가 주사를 여러 방 맞고 또 모든 검진을 정말 울지도 않고 소리도 안 지르고 잘 받았다고 하면은 You are such an amazing girl. You are such an amazing girl. 하시고요. 나 이거 사람들한테 다 말해줄게. 이런 얘기하죠. 아빠한테도 말할게. 얼마나 잘했는지. 이렇게 하실 경우에는요. I will tell everyone. 다 말을 할 거야. How brave you were.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돼요. How brave you were. 자라고 나서 우리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뭐 밀크쉐이크 사줄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하시잖아요. 기억하지? 해서 You remember? Do you remember? 하셔도 되고요. 편하게 You remember what you're going to do after this?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돼요. You remember what you're going to do after this? You remember what we are going to do after seeing a doctor? 의사 선생님 보고 나서는 뭐 할 줄 아는 거지? 아니면 아이스크림을 사주시고 싶으시면은 I promise you that you're going to have an ice cream after this.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돼요. You're gonna have an ice cream after this. 오늘은 병원 표현 두 번째를 이렇게 해봤고요. 사실 병원과 관련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표현들은 굉장히 많아요. 다음에 또 기회에 여러분과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같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하시냐고 수고 많으셨어요. 저는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